일단은 제가 들고 온게 뭐냐면 지금 밥 계란밥을 해 먹을 거예요. 여러분 계란밥의 비율을 아십니까? 일단은 밥에 필요한 거는 참기름, 진한 참기름, 참기름, 그리고 깨소금, 그리고 또 뭐죠? 이거 자연숙성 진간장, 진간장, 국간장 하면 안 돼요. 더럽게 맛없어. 국간장으로 만들면 호잇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 거 있는데, 달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아니에요. 쓰레기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세요. 요즘 계란밥 최고의 사치품 아닙니까? 어? 요즘 계란밥 먹는 사람들, 어? 고급진 사람들만 먹는 거야. 일단은 참기름을, 이게 둘 중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전 많이 해봤었는데, 참기름을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. 왜냐면 간장을 먼저 해버리면 코팅이 안 들어가고 바로 간장이 들어가니까 그 위에 이렇게 부어진 그 밥 부분에만 이렇게 간장이 좀 많이 되고, 이렇게 섞어도 잘 안, 이게 밥 골고루 간장이 잘 안 묻는데, 참기름이 먼저 들어가고 밥이 섞어지면 참기름으로 밥이 코팅이 된 상태에서 보들보들하게 약간 표면에만 간장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묻으면서 이런 조화로운 맛이 나요. 그래서 이런 참기름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. 참기름 한 숟가락, 전 두 숟가락, 한 숟가락 반 했던 적도 있는데, 일단 이 상태로 먼저 비벼요. 왜냐면 밥알에 코팅을 해야 돼. 밥알에 코팅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참기름으로 밥에 먼저 코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코팅을 해야 그 이 간장이 골고루 섞이면서 아주 조화로운 맛을 내기 때문에, 먼저 참기름을 넣고 참기름과 계란을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.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계란 같은 경우는 반숙을 하셔도 돼요. 개인 취향. 완숙은 좀 그렇고 반숙도 나름 나쁘지 않아요. 간장은 밥 양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, 일단은 이 정도 밥이면 한 숟갈 반 정도? 한 숟갈 반 정도? 한 숟갈 반 정도 넣으면 이제 코팅된 밥 위에 이제 간장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적당히만 묻어요. 그러니까 이게 간장을 먼저 넣어버리면 그 표면에 지금 부은 부분에만 간장이 다 스며들어 버려가지고 아랫부분에는 잘 안, 이게 안 스며드는데, 이렇게 참기름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돼요. 이거 은근 안 짜요. 여기다가 소금 찹찹찹. 한 번 더 섞어주면 완벽한 계란밥, 완벽한 개밥. 이거 그리고 무슨 주스? 이거 쿨피스.
혐이야. 솔직히 계란밥은 반찬 없어도 맛있어요. 여러분, 먹방은 원래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짧고 간결하게